구독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유행하는 농부추가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겨울에 여성분들 롱부츠 많이 신으시죠? 근데 롱부츠가 우리 종아리를 압박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이 타고 흘러가는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아래로 내려오는 걸 정맥류라고 하는데 결국 잘 올라가게 하기 위한 혈액관이 부추 때문에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하지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생김으로써 부추를 신고 나면 다리가 더 무겁다든지 저린다든지 간혹 부종까지 올 수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단순한 질문인데요. 압박 스타킹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신는 건데 네. 롱부츠도 압박을 해주는데 왜 롱부츠는 압박이 다른 어떤 느낌일까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단계 두, 네 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고 하지정맥류에 관해서는 2단계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고 계세요. 부위별로 압박의 정도가 다르는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스타킹입니다. 그래서 2단계의 경우에는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해서 발목 부분의 압박이 가장 심하고 허벅지 부분은 가장 느슨하게 만들어진 압박 스타킹인데 그에 비해 롱부츠는 의료용으로 적정한 압박이 아닌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더 과한 압박이 들어가면서 우리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부추를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좀 편안한 부추는 어떤 게 좋을까요? 가장 편안한 부추는 가장 느슨한 부추가 가장 좋으실 거고요. 결국에는 발부터 해서 종아리 부분까지 압박이 덜한 부추들이 좋긴 할 텐데 대부분의 롱부추는 압박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경우에는 예방적 목적으로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더라도 그 위에 롱부츠를 신으면서 더 과한 압박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 다리에는 더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부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불편감이 있으시니까 귀가 후에 집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조금 도움이 될까요?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정맥류에서 정맥은 심장으로 피를 움직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발이 심장보다도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정맥 안에 있는 피도 물과 같은 성질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높이 있는 발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감사합니다.